잔디 나왔잖아요. 네. 네. 여기도 반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이거? 네. 옷장이다? 네.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 보시죠 일단. 네. 네. 하나 둘 셋 둘 셋 짠! 우와! 오! 우와!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방을 안 봤군요. 아니 주방에 네. 여기 저는 여기 식탁에 있어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또 다이닝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오 근데 진짜 예쁘네요 여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양쪽으로 지금 문을 설치를 해두셨고 네. 이 안에는 또 정사각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쓸 법도 했는데 밀폐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는 이쪽 네. 이제 공간이 문이 네. 있는 공간이 뚫려져 있는 네. 공간이었고요. 아 이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 그곳에 이제 가벽을 세우고 네. 문을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게 네. 네.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이제 동네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놀러 오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사실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네. 뭐 넓고 시원하긴 한데 조금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논다면 어른들은 좀 이렇게 안쪽에서 문을 이렇게 좀 닫아놓고 좀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예. 근데 그 독립된 네.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쪽에도 네. 양문형 문이 있고요 이쪽에도 네. 양문형 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도 사실은 이제 열린 공간이었는데 네. 우리 입구가 이쪽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쪽 문만 만들어놨을 경우에 사실은 좀 이제 우리가 통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예, 있기도 하고요. 아니 저기에 정말 한 1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또 큰 테이블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보면 여기 보면 아일랜드 자리에 또 의자가 있어요. 네네. 가족끼리 이렇게 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좀 아늑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오거나 했을 때 여기를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내주고 네. 저희 이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아~ 예,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주방은요. 네. 지금 반전이 있어요. 다른 색깔을 좀 그 화려한 색깔을 쓰셨는데 여기는 보면은 검정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우리 워낙 색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런 좀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차분한 공간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구조가 삼각형으로 좀 순한 구조인 것 같아서 주방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가요? 네, 주방 네. 구조는 지금 동선상 네. 지금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건 네. 지금 보면은 이게 문짝이 정말 원목이네요. 지금 네네네. 네, 네. 예, 근데 이게 물 닿는 공간이잖아요. 예, 예.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오크 고재로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수성 그 친환경 바니쉬 네. 코팅을 뭐 한 세 번 네. 정도 해가지고 네. 물이 닿더라도 뭐 문제가 없게. 주방에선 수납 얘기를 빼놓을 수가